이번에 만든 에코백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남들이 이제 휴식을 취할 때 일하는 공군인들을 생각하며 만들었습니다. 생활관으로 돌아가면서 하늘을 봤는데 하늘에 일찍 뜬 달이 떠 있었는데 그 너머로 이제 전투기가 날아가는 모습을 봤었는데 평소에는 그냥 이제 전투기를 보면 그냥 그렇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는데 그날따라 전투기를 보면서 내가 생활관으로 돌아갈 때도 저 전투기가 한 대가 뜨기 위해서 모든 공군인들이 일을 하고 있구나. 그날의 경험이 이번 에코백을 기획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. 이번에 에코백을 제작하면서 제가 가장 신경 썼던 점들은 우선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고요함을 표현하는 것과 그 고요함에 알맞게 디자인 요소들을 배치하는 일이었습니다. 인쇄 방식에 있어서도 제가 의도하던 색상이 그 원단에 구현하기가 힘들어서 제작을 맡은 업체에 여러 번 문의를 해서 도움을 받은 끝에 제가 원하던 바에 최대한 가깝게 구현을 낼수 있었습니다. 가장 고민했던 점은 과연 이 에코백을 다양한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는데 서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구하고 스스로도 많이 고민했었습니다. 이번에 공군이 내놓은 아이템은 하늘의 핀꽃 에코백입니다.